이거 여기 앉으시면 돼요. 그 어떤 대화도 시작하지 마세요. 우리 성기는 엄마랑 오늘 브이로그 뭐 하려고 왔어? 제가 좋아하는 웹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싶어. 네가 좋아하는 웹툰이 어떤 건데? 야, 나 이거 마음에 든다. 만물의 영장. 이거 어떤 내용이냐? 만물의 영장. 이거 병맛이에요. 재밌어요. 어이없기도 하고. 이야기가 이거 게임을 하고 만화만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응? 아니요. 자, 초인의 시대? 초인의 시대는 요즘 가장 핫한 만화 중에서 하나거든요. 이제 이인종이라는 괴물이 나타나고 그 이인종하고 이제 싸우는 초인이 있어요. 캐릭터가 이제 자기만의 이제 색깔이 있고 뭔가 이제 이야기 스토리 전개도 빠르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웹툰을 왜 좋아해? 왜 봐? 잠자기 전에 잠깐 휴식 겸 해가지고. 네가 힘이 세야 되는데 안 세니까 힘 센 사람. 맞습니다. 멋있는 남자야 되는데 좀 안 멋있는 것 같을 때 멋있는 남자 보고. 나도 그 순정 만화 좋아한 적이 있었거든. 순정 만화의 그 뭐시랄까 그렇게 막 인형처럼 생기고 네. 막 눈도 크고 막 찬란한 아기들 예쁜 아기들 나오잖아. 네. 대리만족 같아. 그 아기들이 나와서 막 사랑 받고 막. 니는 남자로 막 멋있게 막 여자 사랑주고 막. 남자 아기들은 다 무슨 좋아해? 대부분 이기고 싶고 지키고 싶은 애고가 세구나. 여자들은 반면에 보호받고 싶고 어떤 부분 예쁘고 싶고 이게 세서 순정 만화를 보고. 호나라의 무협지 그치? 니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를 하나 보여줘봐 엄마를. 초인의 시대랑 만물의 영장. 오호 내가 찍었던 네. 거네. 만물의 영장 봐봐. 만물의 영장 그림부터 뭔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인공 자체도 진중한 게 아니고 가벼워요. 근데 이 사람 이상해. 오빠가 살아 돌아오는 오빠가 귀신같이 보이는데? 제가 평상시에 긴장돼 있고 진중한 느낌이 강한데 만물의 영장에서는 그거를 좀 떨쳐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네. 좀 약간 네. 특이한 상상력이 강한 아기가 맞는 거구나. 네. 댓글 보면은 진짜 병맛이다. 진짜 재밌다. 그렇게 이제 댓글 많이 달더라고요. 그리고 스토리도 뭐 로맨스나 그 무협 그런 거랑 완전 딴판으로 이야기 전개가 이제 예측되어 안 되고. 그러네. 재밌기만 해요. 무인도가 나오고 무인도의 모든 육식동물 그걸 이기고 뭐 이게 완전 내가 보기에 이런 만화를 그리는 아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로 상상 속에 살지 현실 세상에 안 사는 아기들인 것 같아. 특히 이렇게 독특한 상상력을 가진 만화를 보면 그 아기의 의식이잖아, 그치? 내가 보기에는 세상의 현실에 매여서 살진 않고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아기, 자기만의 의식의 우주 그런 이런 우주가 있는 거지, 자기가. 그거를 그려놓은 거지, 여기다가. 인간 날다람쥐도 되고 그러고 보면은 인간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미생물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 자기는 이 현실에 있지 않다. 자기 의식의 90% 이상이 거의 현미경을 하루 종일 본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지 않고 늘 그 현미경 속에 그 미생물들을 보니까 자기의 우주는 미생물의 우주. 그렇지. 그러고서 잠자는 거지. 또 와서 미생물 세계에서 사는 거야. 의식은 거기 항상 있잖아. 자기의 우주가 다 다른 게 이야기는 저 우주에 사는 거야. 그 우주에서 하나씩 다 빠져나오는 게 깨달음이야. 알고 보면 아빠 이 아기의 이 우주 지금 여기서 재밌게 즐기고 있잖아, 그렇지? 네. 이 만화를 그리면서 이 만화 속의 주인공들이 맞아요. 되는, 그렇지? 네. 우리 아기는 이 여기서 마음 공부라는 걸 하면서 이 우주를 만들고 있지, 그렇지? 네. 근데 여자친구가 생겨서 연애를 하면서 그 우주에 또 있어. 네. 그 우주가 가짠 걸 알아야 돼, 인식해야 돼. 거기 완전히 빠져서 한몰이 되면 예를 들어 이야기가 이거를 가짜인 줄 알고 이거를 갖고 노니까 만화작가로 유명하지 이게 진짜라고 믿으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지. 네. 그렇지? 네. 미친놈 취급받죠. 그러니까 그거가 연애할 때도 그래. 네. 이 사랑이 가짜인 줄 알고 갖고 놀아야 되지 이게 진짜고 이것만이 영원하고 이것만이 이래서 집착을 쓰고 그러면 고통받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 우리 아기는 어떤 무협지를 쓰고 싶어? 만약에 쓴다면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멋있는 것도 좋긴 한데 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좀 애기 같은 캐릭터인데 그냥 순진한 거예요. 뭐 그냥 나쁜 놈 나타나면은 그걸 쳐부수고 뭐 누가 도와줄 일 생기면 도와주고 순진한 애기인데 그 속에서도 최고로 강한 힘을 추구하는구만 우리 애기는. 이 싸움 잘하고 이기면 돼. 네 나쁜 놈도 쳐부수어야 되니까. 나쁜 놈이 있어 없어?
없지.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만들어서 갖고 노는 게 이 세상이야. 네, 네. 있다고 만들어서, 그렇지? 네. 그 캐릭터 열인기를 하고. 네. 오야 그런 거. 엄마는 만화를 그린다면 내가 등장하는 만화를 그리겠지. 어린 시절부터 되게 아프고 힘들게 자라서 이 여자가 구도를 하고 구도를 해서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는지. 그 강함이라는 것이 어떤 육식동물의 힘이라든가 인간 에고의 그 권력이나 그런 파워가 아닌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다 녹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지금 만화를 쓰고 있는 거야. 이제 이 현실이 가짜지. 네. 만화를 지금 만화보다는 드라마나 영화 쪽이 드라마나 영화 지금 드라마 영화 찍고 있어. 네. 이런 엄마는 지금 그 여주인공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제일 재밌는 거야. 못한다고 느끼니까 만화를 그리고 드라마 영화를 찍지만 그 이 삶을 갖다가 내 주연, 감독 나, 연출 나, PD 나, 주인공 나 해갖고 이 영화를 찍는 거지. 그게 최고 재밌어. 그럼 우리 애기는 조금 전에 얘기한 캐릭터가 되는 거야. 그거 맞네. 약간 어리버리하고 착한데 세지면 되겠네 우리 애기. 네. 여기서 세진다는 건 네가 말한 그런 어떤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마음공부를 통해서 네가 마음의 힘이 강해져서 정말로 네가 생각하기에 약하고 아픈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 네 만화 속의 주인공을 네가 현실에서 사는 거지. 그럼 되게 재밌지, 행복하고. 네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살면 돼. 마음 공부를 하면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이 있잖아.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느끼잖아, 이거는. 네. 근데 마음 공부를 하면 점점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거야. 자기 잠재의식이 실현되니까. 네. 지금까지 그게 안 된다. 그 갭이 관념 아니냐, 에고 아니냐. 에고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사는데 에고가 닦이니까 인정하고 알아차려. 그게 되어가는 거지. 만화 보는 아기들은 다 그건 거야. 내가 현실에서 못한다고 했던 열등이가 자기의 열등이 아픔을 안 느끼고 열등이가 우월이로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즐기려고 나가야 만화를 보고 바로 열등이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 열등이가 죽고 현실에서도 네가 그 만화, 네가 좋아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럼 네 주인공 속의 여자친구는 어떤 아기야? 만화 속의 여주인공을 네가 만약에 만든다, 어떤 여자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어? 제가 봤던, 최근에 봤던 웹툰 중에서는 강한 듯 한데 또 그 주인공 캐릭터를 엄청 아끼고 챙기고 그런 이제 이쁜 캐릭터. 강하고 이쁜데 엄청 사랑해줘, 남자를. 남자를 엄청 부려먹어요. 사랑해준다며, 좀 전에. 네. 근데 부려먹는 것도 사랑으로 느끼는 거지, 네가. 네. 옥신각신. 옥신각신한 그런 캐릭터. 그럼 그런 여자가 오는 거야. 지금 심심하지 않아요. 그렇지. 지금 여자친구 그런 여자야? 가까운 것 같아. 가까운 것 같아. 네. 그래서 만족을 하는구나. 네. 아프지만 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아픈 상황들이 제가 실수하고 마음을 잘 캐치 못해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열등이 아픔이 훅 올라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삐지기도 하고 막 말도 안 하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이 꼭 필요하지. 제가 공부가 되고 또 아픔도 느껴야 되니까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애기 장점은 그거야. 아픔을 잘 극복해. 아픔을 잘 인정하고 그때 이제 삐져서 아픔을 극복을 못했는데 삐지는 아기가 죽고 나서는 좀 극복을 잘해요. 빨리 풀려요. 빨리 풀리고 나 같은 경우는 남자 주인공을 만약에 내세운다면 그림자 같은 남자 샥 나타나서 도와주고 샥 사라지고 너무 오래 같이 있으면 피곤해. 남자들은 필요할 때만 샥 도와주고 사라지고 과묵하고 별로 말이 없으면서 그때 자상해야 돼. 다 이렇게 안 보는 듯 하면서 봐주고 호의 모사. 그렇지. 그런 남자 주인공을 만들 것 같아. 그 여자 주인공은 딱 같은 캐릭터로 만들겠지? 되게 강한데 약하고 엄청 여린데 또 세고 카리스마 있고 액티브하고 막 이런데 또 되게 여자여자하고 뭐 그런 다양한 걸 가진 여자 주인공인데 남자 주인공은 그 여자한테 그림자 같은 존재 지켜주는데 그 존재감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나다, 내가 널 지켜줘, 네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거 막 싫어. 그게 없이 그냥 바람 같은 존재 보시지 않아? 옛날에 내가 그런 존재를 좋아. 김삿갓을 좋아했는데 삿갓쓰고 남자는 약간 그 존재감이 너무 이렇게 드러나면 멋있지가 않은 것 같아. 싹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막 싸울 때도 있잖아. 무협 영화 보면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잘난 척하는 아기는 너무 멋이 없어.
이렇게 뭘 삭발 쓰고 이렇게 탁 죽이고 돌아서서 그냥 사라지는 사람. 말없이 사라져. 그렇지. 이 사람 멋있는 거야. 그런가요? 그렇지. 그러면은 막 또 그리워하잖아. 네. 보고 싶어 하고. 그 위험에 처하면 또 이제 구해주러 오고 그리고 또 자상해서 네. 다 위험도 알고 네. 해주고 그래서 가끔 로맨스도 즐기고 이런 존재가 진짜 멋있는 거지. 말없이 강하고 자상한데 드러내지 않는 그냥 딱 보호해주는데 존재감이 없이 근데 강한 존재감이지 그거야말로 그런 사람을 딱 세울 것 같아. 남자친구 너무 케미가 맞지 않니? 야 만화 한 거 완성됐다. 그런 남자 캐릭터가 멋있지. 순정 만화를 너무 많이 봐갖고 나도 옛날에 근데 순정 만화에서는 그런 캐릭터가 없더라고. 다 밝고 뭐 잘해주고 명랑하고 근데 무협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가끔 나오잖아. 호위무석 캐릭터. 호위무석 캐릭터. 그리고 일단 말이 없어야 돼. 말이 너무 많은데 남자가 멋이 없어. 말이 없이 좀 뭔가 버티는 힘이 있고 그런 거 멋있지. 이거는 아주 진짜 특이한 상상력을 가진 아비야. 네. 초인의 시대. 초인의 시대 제가 또 열심히 보는 거는 이인정과 초인의 대결. 야 이건 뭔가 좀 그림체가 독특해요. 그러네. 근데 신인 작가예요. 이번 첫 작품이거든요. 여기 댓글 달리고 보면 진짜 장난 아니까 최고다. 지금까지 봤던 웹툰 중에서 제일 재밌다. 이렇게 많이들 댓글 달더라고요. 캐릭터마다 다 색깔이 있어요. 얘가 괴물을 죽였어? 네. 얘가 초인이야? 네. 하얀 모자 초인. 근데 마음은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힘은 세고 애기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너. 네. 영채님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영채님인데 하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렇네. 제가 영채님을 보고 왔거든요. 그렇지. 그런 존재야 애기가. 근데 나의 취향은 아까 그 만물 영장이다. 걔 참 웃기다. 무인도에 가서 뭘 섭렵을 하고. 네. 아,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막 강하고 막 이렇게 쳐부시고 이런 건 난 별로고. 네. 상상력이 막 풍부해서 재밌어요. 원래 그런 거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만물의 영장. 근데 엄마는 아까 너가 보여준 거 좀 봤거든. 네. 근데 역시 현실 세상이 제일 재밌어요. 여기가 만화인데 왜? 네. 옛날에는 내가 순정 만화를 나도 네. 만화나 이런 거 좋아했거든. 네. 근데 방콕이 되니까. 현실 세상이 제일 재미있지. 그런 만화나 막 책 속의 세상은 이 세상이 지금 이게 가짜잖아. 네.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네. 마음껏 상상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즐기는 것 같아. 근데 나도 현실이 되게 두려웠거든 예전에는. 근데 그 현실에서 진짜라고 생각했던 현실에서 빠져나오고 보니까 이게 제일 재밌는 만화 세상이야. 그래서 지금 이게 봐도 재밌다고 하지만 지금 헤라 엄마가 마음 세션 한 만큼 재미가 있지 않고 지금 상욱이랑 이렇게 지금 여기서 브이로그 찍는 거 재미가 있지 않아. 네, 저도 아픔을 알아갔어요. 재밌어지는 감정이 살아나. 뭐 살아나니까 네. 현실이 막 살아있는 현실이 이게 진짜 만화 같고 내가 만화나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잖아 지금. 내가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그걸 뚜렷이 알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옛날하고 다르네. 지금 보는데 옛날 같은 경우 정신없이 이제 빨려 들어가고 내가 그거를 마음을 여기서 느껴주는 거야. 세상에서는 이게 두려워서 잘 못 느껴주다가 그 마음을 인정을 못 해주다가 여기서는 아픔이며 두려움이 이런 게 책이나 이렇게 소설에 이런 잘 느끼잖아. 네. 노래 부를 때도 노래에서는 잘 느끼잖아. 근데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현실이 진짜 같으니까 못 느끼는 것 같아. 저도 그런. 그렇지. 네. 만화나 소설이나 노래나 뭐 이런 거는 가짜인 걸 너무 잘하니까 거기서 막 아픔이고 두려움을 잘 느껴주는데 네. 현실 세상에서는 이게 너무 진짜 같아서 못 느껴. 그 재미가 덜한 거지 현실이. 만화가 더 재밌고. 제가 이거 보는 것도 휴식 겸 힐링 겸을 보기도 하는데 또 마음을 잘 못 보고 이제 피하는 게 많으니까. 현실에서 마음을 충분히 재밌게 느끼는 아기들은 네. 사실은 이런 거를 즐기지 않아. 왜냐면 현실에서 마음을 충분히 갖고 놀고 재미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현실에서 마음을 충분히 못 갖고 놀 때는 마음을 갖고 놀아야 무조건 재미가 있어. 네. 마음 없이 그냥 밥 먹고 뭐 똑같이 와 회사 갔다 오고 뭐 아무 재미가 없어. 알콩달콩 연애도 해. 마음을 좀 갖고 놀잖아 여자친구랑.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 근데 현실은 너무 두려워. 여자친구랑 싸우고 막 헤어졌다가 좋아했다가 사랑했다 섹스했다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진짜 같으니까 무서워 마음이. 근데 못 즐기는데 이런 영화나 이런 웹툰이나 이런 거는 즐길 수가 있잖아. 네. 가짜인 걸 너무 알게. 너도 막 마음이 올라오고 즐기지. 네. 그냥 재밌는 거야. 네. 들어가서 막 현실은 너무 두려워서 그게 안 되는데
재밌는 거야. 그래서 엄마도 옛날에 만화 좋아하고 책 좋아했던 게 거기서는 그 가상의 공간에서는 이게 가짜라고 느끼니까 재미를 느꼈거든. 네. 현실에서 너무 두려워서 마음을 제대로 못 쓰니까 재미가 없고 현실이. 그래서 도피처였는데 재미있는 곳으로. 지금은 내가 이렇게 네가 준 걸 이렇게 보는데 현저히 재미가 떨어지는 거야. 지금 이 현실에 내가 이렇게 너랑 이렇게 느끼고 커피 마시고 지금 세션하고 왔잖아, 힐링 세션? 그거하고 이게 훨씬 재미가 있고 그러면서 내가 아 내가 지금 현실에서 마음을 충분히 즐기고 있으니까 이거만큼 현실만큼 재밌는 게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거 보는데도 그렇게 이거만큼 재밌지 않은 옛날과 다른 확연히 다른 느낌이에요. 제가 표현하지 못하는 세상을 대신 펼쳐지니까. 네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그거야. 그러면 아까 애기 같고 단순한데 아주 세서 강해서 지켜주고 싶고 약한 사람. 이게 현실에서는 분명히 깡패들 나타나면 다 도망가는 게 너가 무서워서. 근데 그런 네가 싫고 멋지게 이리 와 이러고 쳐보시고 싶은 거야. 네가 현실에서 나 대신 다 근데 얘가 다 해주는 거야 체감에서. 그러니까 그 막 강한 마음을 느끼고 싶은데 현실에서 안 되니까 그거를 만화에서 느낀 거야. 그러니까 네가 현실에서 더 즐기려면 약자의 아픈 마음을 더 느껴야 돼. 그래서 네가 그 강한 약자의 아픔을 더 느끼면 그게 곧 약자의 아픔이 강자라는 걸 알게 돼. 약자의 아픔을 느낄 때 최강자인 영채님이 있잖아. 그래서 강한 마음을 쓸 수가 있고 지켜주는 마음을 쓸 수 있고. 현실에서 애기 마음 쓰면 안 된다는 게 커. 남자니까 특히. 여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뭘 책임지고 뭘 해야 되는데 남자가 말이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야 집에서. 그치? 특히 외아들이니까. 나중에 이제 엄마 네가 책임져야 된다니까 너는 왜 나만 해? 누나도 같이 해야지. 두려운 거야. 현실에서는 어른이 돼야 책임진다고 생각하니까 애기 같은 너를 써주지 못한다고 느껴. 아직도 네 애기 마음을 두려워하는 거야. 사온게 애기 마음이야. 걔가 아파. 애기 마음이 인정을 못받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책임지는 거랑 애기 마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애기 마음 쓰면서 책임지면 되는데, 그치? 근데 만화에서 그렇게 애기 마음을 마음껏 쓰면서 책임도 확 지는 그걸 보면서 좋은 거야, 네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그 약자의 아픔 인정하면 네 애기 마음 인정하게 되고 애기 마음 인정하면서 얼마든지 귀엽게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얼마든지 책임지고. 책임진다는 건 뭐야? 엄마한테 마음도 주고 그치? 돈도 벌어주고 하면서 엄마가 원하는 마음도 써주고 하면서 사는 건데. 아, 네. 현실에서 그 마음이 두려우니까 도피해서 만화에서 찾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혜라 엄마가 행복한 건 딴 게 없어. 많은 사람들이 혜라 엄마가 여기에 명채마을 수장이고 마늘 아가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생각해. 마늘 아가들이 좋아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잘못될까봐 그리고 아프다고 나한테 호소하는 아기들이 많은데 또 아픔이 더 크고 수장이면 책임질 게 더 많고 무게감이 있고 그치?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을 잘 인정하고 써주니까 그것도 그걸 가지고 노니까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사원기를 이렇게 보면서 엄마가 재밌는 건 뭐냐면 너의 그 약간 우물쭈물하는 이렇게 뭐 할 때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뭔가 어리버리 쓸 때 있지. 좀 귀여워. 그때 그리고 네가 애기 있을 때 엄마 그리고 나한테 애기 써줄 때 귀엽고 그치? 그리고 어떨 땐 또 엄마 지켜준다고 네가 그럴 때 있어. 너 그거 해? 잘 써 아가. 네가 왜 지켜주는 마음 못 써? 잘 쓰는데. 엄마 지켜주려는 마음, 도와주려는 마음 쓰고 보호하려는 마음 쓰고 이렇게 써줄 때 또 예쁘고 등치고. 나는 그 마음을 다 보거든? 보니까 그 마음이 예쁘고 그걸 인정해주니까 행복해. 근데 우리 아기는 자기가 쓰면서도 걔를 버려. 무의식으로 쓴단 말이야. 그 마음 보는 게 두려워서. 너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약자의 아픔 인정해서 네 마음이 인정이 돼서 네가 알고 쓸 때 행복한 거야. 근데 엄마는 너한테 이제 그거 써줄 때 행복한 거야. 네가 이제 그렇게 할 때 엄마 이제 어깨 주무러 아우 시원하다 우리 애기 막 이렇게 하고 엄마가 받아주고 근데 엄마 마음 써주고 어떨 때는 네가 막 나한테 다정하게 팔짱 낄 때 여자친구 마음 막 써주고 그 마음을 써주잖아. 그렇게 느껴주고 그치? 네가 보호해줄 때 난 애기 마음 써주고 네가 애기 짓 할 때 내가 엄마 마음 써주고 그걸 다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그냥 스승 제자만이 아니야. 스승이고 제자지만 엄마와 아들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고 또는 네가 애기고 내가 엄마 같기도 하고 네가 아빠고 내가 아기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빛깔이 있어. 그게 재밌는 거야. 근데 엄마는 그 마음을 다 느껴주니까 엄청 재밌고 우리 아기는 엄마한테 오면 편안하긴 해. 받아주니까 그렇지? 근데 네가 더 재미를 느끼려면 너도 그 마음을 엄마한테 써줄 때 네 마음을 수치주지 않고 인정하면서 써야 돼. 재밌게. 근데 네가 엄마한테 써줄 때 네가 그 마음을 좀 수치스러워하면서 써. 수치 주면서.
그럼 재미가 없지 이 수치 때문에. 딱 인정해줘서 행복하게 써야 되는데 그런 행동들을 낯설어하고 어색해요. 그게 수치 주는 거야. 내가 수치 주면서 하더라고. 나는 근데 뭐 수치 없으니까 받아주면서 이쁜데 행복한데 너는 수치를 주니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애기 마음 수치 주지. 책임질 수 있다는 마음 수치 주지. 보호하는 마음 수치 주지. 그걸 전부 만화에서 찾고 있어 우리. 저 사무기가 멋있다 이런 거는 여기 만화 캐릭터에 나온 그 남자. 네. 내가 너 그 아가들한테 얘기했잖아. 은근히 남자답고 책임지고 애기를 쓰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네 일 완벽하게 하고 귀엽고 든든하고 다 써주고 있는데 지금 그걸 모르는 거야. 마음을 버리고 모를 때는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 밤에 웹툰 보면서 그 남, 네가 좋아하는 남자 주인공과 네가 똑같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한 너는 걔가 할 때는 그걸 객관적으로 보니까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수치를 안 주고 그 마음을 인정을 해주는데 네가 쓸 때는 수치죠. 그냥 엄마한테 그걸 다 써주고 네 여자친구한테 쓸 때 다 써주는 데 그렇게 해주는데 네 여자친구는 멋지다고 하잖아? 맞지? 그게 뭐냐면 그 마음을 남들은 보는데 자기만 자기 마음이 안 보여. 네. 수치 주면서 쓰니까 수치당해서 그 마음이 다 버려졌고 넌 그 마음을 버렸다고 아프게 만들고 그 마음을. 그러니까 그 마음을 네가 느껴야 재미가 있어. 막 책임지는 마음도 탁. 근데 그 중간에 수치 주는 마음이 가해자가 있어. 그래서 니까지 깨 하면서 그 마음을 수치 주면서 쓰니까 그 마음에 그 재미를 못 느껴. 수치만 느끼고. 네. 수치는 지루하고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현실에서 재미를 못 느끼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잖아. 연애를 만화에서 하고 연애를 소설에서 하고 대리만족으로 소설에서 읽으면 재밌는데 현실에서는 재미가 없고 괴로운 게 되고. 네. 그 마음을 쓸 때 그걸 수치 주면서 또는 그 마음이 두려우니까 버리면서 회피하면서 행복을 못 느끼는 거야. 괴롭게만 느껴지고. 네가 지금 얘기한 만화 주인공 진짜 똑같아. 브이로그 촬영하는 이 상황도 그렇고 평상시에 누군가하고 할 때 제가 항상 수치를 느끼면서 이게 부자연스럽게 그 계속 어떤 마음이든 네가 계속 수치 네. 주고 있다고. 네. 수치 올라올 때 네가 그 마음들을 다 수치 주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쓸 때 되게 너는 어색하고 네. 쑥스럽고 이렇게 느끼잖아. 네. 근데 엄마는 수치가 없으니까 수치를 걷어내고 그 마음을 받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지키려는 마음, 도와주려는 마음 쓸 때 그냥 그 마음을 남자 마음으로 받고 네가 뭐 아기 마음 쓸 때 그냥 엄마 아기야 이렇게 받고 근데 너는 아기 마음도 수치스럽고 남자 마음도 수치스럽고 아빠 마음도 수치스럽고 막 다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재미를 못 느껴. 수치는 지루하고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수치주는 너를 자꾸 알아차려야 돼요. 네 마음 네. 너를 수치주는 거 원래 재밌는 건데 제가 수치줘서 재미없게 느껴. 근데 난 또 네가 그렇게 수치줘서 우물쭈물할 때도 귀여워. 또 어색해하는 게 웃기다. 이렇게 뭐 그거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좀 우물쭈물. 너 그때도 웃겨. 너. 네. 내가 너 쳐다보 좀 귀엽게 쳐다보지 않니? 네. 내가 귀여운 애기가 되게 우물쭈물 이렇게 수치줄 때. 얼굴 내 새끼 크면서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지. 약간 수치스러워하는 너가 귀여워. 근데 그걸 알아차려야 돼. 아까 내가 이렇게 수치 주고 있구나. 그래서 수치를 인정해주면 네가 수치스러울 때만 수치를 줘야 돼. 근데 수치스럽지 않을 때는 수치 주면 안 되거든. 알았지 아가? 웹툰을 보면서 이 주인공의 그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느끼고 그 마음을 언제 썼는지를 한번 봐봐. 여자친구한테 내가 이거 언제 썼지? 이럴 때 이런 마음 어떻게 언제 썼지? 강한 마음이란 힘만 세다는 게 아니야. 자 생각해봐. 현대에서 강하다는 건 육체의 힘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지. 저런 초인이 왔어. 저렇게 힘센 초인이 왔어. 현대에 있는 그 미사일 한 방에 핵폭탄, 그치? 현대는 그런 게 아니야.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힘이 제일 강한 거지. 여자친구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힘이 제일 강한 거지. 힘만 세서 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남자 필요 없어. 여자들 그렇지? 내가 힘 세갖고 너를 안아들고 다녀 필요 없어. 여자가 원하는 거 나 사랑 줘 그러면 사랑도 줄 수 있고 마음을 줄 수 있고 돈 벌어와 그럼 유능하면서 돈도 벌어올 수 있고 그게 강한 거지 그치? 네. 그 영채님의 힘이 제일 강한 거야. 영채님의 사랑 받으면 그 사람은 돈도 되고 이성의 사랑도 되고 엄마 아빠의 사랑도 되고 미움도 쓸 수 있고 다 쓰는 거지 그치? 네. 어떨 때 애고는 혼났으면 좋겠는 적도 있거든. 그럴 때 혼도 내줄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야 돼. 그게 강함이야. 알겠니 아가? 네. 강함이란 마음을 쓰는 거지. 마음을 써줄 때 진짜 강한 거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잖아. 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힘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힘도 세고 돈도 많이 벌고 하잖아. 그치? 네. 권력도 그걸 위해서 네. 존재하고 그치? 맞아요. 근데 행복하게 해주는 건 마음 쓰는 거죠. 마음을 써줄 때 행복. 너도 마음 받을 때 되게 행복하잖아. 예. 맞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게 가장 강한 인간이 되는 거고 네. 마음을 쓰면 우주 최강자. 왜 영채님 하는 거야?
아픈 마음 사랑해주고 어떤 마음도 인정하는 거. 그 만화의 캐릭터가 네가 원하는 그 캐릭터가 이미 네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힘이 센 거를 사실 원하는 거지만 그게 아닌 거야. 다 해줄 수 있는 남을 행복하게 네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너 때문에 아, 난 상욱이 때문에 너무 행복해 막 이렇게 만들어주면 네가 최강자 아니냐. 네. 힘만 쓴다고 자꾸 무식하게만 하지 힘만 쓰면 그렇지? 그렇게 표현한 거지 만화에서. 네. 힘이 세서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거. 네. 사실은 그게 마음을 인정해줄 때, 마음을 쓸 수 있을 때 순진한 캐릭터들이 좋더라고요. 순진한 캐릭터들이 사실은 순수해서 사람, 사람을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지. 네. 이미 네가 그래. 네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그거를 네가 그 사람과 같은 인간이라는 걸 못 느끼는 거야. 마음의 세상에서 저렇게 힘센, 마음의 힘이 센 최강자는 그렇게 마음 인정하는 거고 그 마음을 즐기는 거고 그 마음을 상대하게 써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우리 아기가 그런 존재야. 야 봐라 저번에 엄마 부추 아 이게 지퍼가 안 된대잖아. AS도 안 되고 가서 고치는데 근데 네가 사이트에서 그걸 사다가 딱 바꿔주잖아. 안 되는 거 없이 다 들어줘. 아 네 얼마나 강한 아기야. 행복하게 해주잖아. 보통은 아우 그거 안 되라니 그 지퍼 뭐 AS도 안 된대 그 구두방에 갖다 줘도 못하겠대 이러고 포기하는데 너 포기 안 했잖아. 딱 해서 얼마나 강해. 오 그래서 끝내는 만족을 시켰어. 행복하게 해줬어. 그게 강자인 거야 아가. 그런 자기를 알아야 돼. 그렇게 강한데 그 초인이 그 괴물을 죽였잖아. 네. 그래서 애기를 구했잖아. 네. 행복하게 해줬잖아. 네.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러면 그 강자인데 네 강자잖아. 이제 이해되냐? 네.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동경하는 거야. 벌써 영원의 빛깔을 한 번 다 한 것 같은데. 그렇지. 너를 보면서 네가 네. 나 저를 저거 네. 멋있다고 대신 즐긴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네 내면에 있어. 마음의 세상에서 보면 보여. 웹툰 볼 때 항상 봐. 이게 어떤 내 마음인가. 그걸 좋아한다는 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현실에서 그 주인공처럼 살 수 있을 거야. 엄마가 그렇게 살고 있어. 야 너 옛날보다 얼마나 재밌어요? 많이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졌는데. 옛날에 인생이 재미없어 너 죽고 싶지 않았어? 죽기 싫어서 왔지. 죽을까봐 무서워서 죽기 싫어서 왔어? 왔는데 지금은 너 죽고 싶어? 아니요. 왜 죽어? 미쳤어 이랬지 너. 너무 재밌지? 네. 그 열등감이 올라오고 자괴감이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아픔을 느끼다 보면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상대방과 소통하다 보면 또 재밌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 열등감과 자괴감, 수치심이 너를 공격하는 거야. 그 마음을. 너는 마음의 존재잖아. 너 찌질해. 너 수치스러워. 그래서 그 마음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가해자야. 그거를 자꾸 알아차려야 돼. 연애할 때 그게 가장 많이 올라오지. 그것 때문에 항상 올라왔을 거고. 왜냐면 이런 거야. 네. 네가 남자를 사랑받을 수 있겠어? 네가 여자를 지켜주고 사랑줄 수 있겠어? 막 이러면서 수치 주잖아. 그 마음. 네. 그치? 여자를 지켜주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 그치? 그걸 알아차려야 돼.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딸려가면 안 되는 거야. 자꾸 알아차리다 보면 나중에 걔 실체를 가해자의 실체를 뚜렷이 알아. 내 마음을 쓰지 못하게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나와 남을 행복 못하게 마음 쓰지 못하게 하는 가해자. 그럼 그게 분리가 돼. 계속 인정을 줘. 나도 그런 캐릭터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지금 이미 그런 캐릭터인데 자기가 인정을 못하는 거야. 수치 주고. 근데 엄마한테 오면 되게 인정받는 느낌이 들잖아. 네. 그 왜 그러냐면 나는 너의 마음을 수치를 안 주고 고마움이 보이니까 인정해 주거든. 이쁜 아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야. 혜라님 너무 예쁘고. 영원의 빛깔을 찍었다 너. 그치? 웹툰 보면서 너를 봐라잉. 네. 엄마가 사는 게 만화처럼 살지 않냐? 엄마가 만화처럼 살잖아.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 애기들이랑 막 사랑 미친듯이 사랑하면서 살잖아. 나처럼 사랑을 많이 뜨겁게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열렬히 사랑하고 사는 여자가 어디 있어? ROS 할 때도 계속 아픈 마음 사랑해주고 세션 할 때도 있고 니네한테도 티타임 할 때도 그렇잖아. 열정적으로 살잖아. 미움도 쓰고 사랑도 쓰고 그래서 만화지. 그리고 옷도 내 맘대로 입고 재밌게 살잖아. 근데 이 삶을 통해서 많은 아기들이 또 자기 아픈 마음 인정받고 구원받고 행복해지잖아. 꽁꽁 초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지금. 점점 초인이 힘이 세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기는 초인의 제자니까 어때? 초인이지? 네. 그렇지. 수치죠. 그럼 수치주면 안 돼 아마. 우리 아기는 영채님 자식이니까 영채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고 네.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분이야. 이 우주를 만들었고 이 우주 자체고 너를 만들었고 너 자체야. 그래서 네가 너를 수치주고 버리잖아 아프게 할 때 영채님이 이렇게 하고 있어. 아가야 내 자식을 수치주지 마라. 내가 가장 사랑해.
자기가 내 전부다. 이렇게. 그리고 되게 아프고 네가 서럽다고 할 때 같이 서러워서 울고 네가 그 상호기를 걸어서 아파할 때 같이 아프고 그런 분이야. 그래서 네가 영채는 진짜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 사실을 인정하다 보면 수치가 가짜임을 알아야 돼. 나중에 수치는 없는 거야. 영채님은 영채님의 세상, 마음의 세상에는 수치는 존재하지 않아. 어떤 존재도 수치스럽거나 나쁘거나 죽어야 되거나 뭐 열등하거나 이런 존재는 없단다. 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소중하거든 영채님의 세상. 그래서 너를 수치할 필요가 없어. 영채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 수 있어. 되게 소중한 눈으로 보거든. 귀엽는 하다못해 너를 수치주는 너도 귀엽게 보잖아 내가. 그게 영채님의 눈이야. 귀엽구나 이렇게 저도 보잖아. 그래서 혜라 엄마가 변하고 있어. 옛날보다 더. 영채님하고 동행하게 되니까 지난번 징계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지적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고 있어. 영채님은 그냥 사랑만 있는 거야. 그때 마지막으로 찍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내 열등의 아픔이 죽는 거야. 내 열등의 아픔을 밖에서 보면서 되게 아파하고 죽었거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열등이를 봐도 그 아픔이 수치스럽거나 밉거나 그러지 않고 그 아픔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이제는. 그때 한번 크게 죽었나 봐. 그래서 이제는 아프구나 불쌍하구나 그리고 이제 사랑스럽게 보이고. 내 혜라 엄마도 우리에게 혜라 엄마랑 오래 같이 있었잖아. 네 맞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혜라 엄마의 애고가 이제 죽어가는 것도 내가 점점 더 사랑하게 되겠지. 사랑이 많아지고. 네 그렇지? 영채님의 사랑이 이게 와서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자기를 수치주고 미워하고 마음을 인정 못할 때 영채님을 아프게 하는 거야. 영채님이 원하는 하나밖에 없거든. 너를 사랑해라. 너의 어떤 아픔도 인정해라. 너의 수치도 내 인정해라. 그러기 위해서 어떤 걸로 모아가지고 밖에 서 있을 것 같은 희망을 첫 생각하고 지금까지 영채만하고 인연을 해서 싸웠어. 뭔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뭔가 알고 있거든. 떠나온다. 우리 집 많이 바뀌었어. 근데 이제 네 내면에 세상에 엄청 사랑주고 싶은 아기가 있어. 네. 이 웹툰에서 보면 세상에 막 나쁜 놈들 처부수고 막, 네. 막 착한 약한 아기들 구해주고 싶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 네. 세상에 엄청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걸 몰라서 온 거지. 내 영채님이 약한 아기를 데려오고 싶어하지. 그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라 아가야. 너는 잘하고 있단다. 너는 수치가 없단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기. 너는 수치가 없어. 넌 죄가 없단다. 괜찮아. 너는 죄가 없단다. 안 보고 끝이 아니야. 너는 그냥 예쁘고 소중한 존재야. 엄마의 자식이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스럽고 예쁜 존재란 말이야. 예쁜 상호기를 수치주지 마라. 예쁘네. 네가 항목이 수치주고 마음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해. 열등감 자괴감 올라올 때마다 영채님이 아파하고 있지. 걔는 그렇지 않다. 예쁘다. 열등해도 예쁘다. 알아차려. 그렇지? 영채님 마음 좀 느껴지지. 귀엽대. 수치스러워하는 것도 귀엽대. 어제도 엄청 아팠는데 온몸이 시원하더라고요. 미트에 미트 뭐 박하 그런 것처럼 시원하게 막 여기저기 그렇게 치유가 나네. 예, 처음에 좀 괴로워서 뭐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몸이 너무 시원하니까 아 영채님입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상담도 해봤어. 또 혜라님하고 놀고 그랬었거든요. 이번에도 그 아기 누구냐? 천도제 때 건일아기. 건일이? 건일아기를 사랑하더라고 영채님이. 그래서 왜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귀엽다. 애기 같다. 맞아 귀여워요. 귀여워. 좀 귀여운 애기 같은 존재를 좋아해요 영채님이. 너도 그래서 애기 같은 거 애기 같은 존재를 좋아하더라고 영채님이. 그래서 정호박이도 좋아해. 원호하기도 네. 귀엽다 이렇게 귀엽고 애기 같은 거 좋아해. 현실이 많아다. 제일 재밌는 만화다. 무협지보다 판타지보다 로맨스보다 모든 걸 짬뽕한 만화라고 보는데. 네. 제가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혜란이 옆에 있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현실이 제일 재밌는 게 와봐. 네. 날마다 드라마. 제일 재밌어요. 그치. 웹툰 쓰는 게. 재밌었다 오늘 웹툰.
같은데 좋은 얘기 소감 어때 얘기? 제가 웹툰에 빠져 있는 거 맞는데 그 마음적으로 이제 뭔가 계속 버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웹툰에 대한 집착도 많이 내려가는 것 같고 제가 인정 못했던 제 캐릭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되게 멋있는 캐릭터입니다. 네 잠재식 이미 알고 그걸 보고 즐기고 있는 거야. 현실에 너를 버리면서 아, 네 캐릭터가 되게 멋지네. 그런 캐릭터의 상황이 되게 잘해. 그런 거 같아요. 엄청 세상에 사람 같고 멋있다고 그게 될 거야. 아주 강한 캐릭터지 네가. 너는 약하다고 하지만 야 힘 센 게 강한 거냐? 현실에는 무식하게 힘만 세고 무슨 뭐 바위만 깨? 고인도 시대도 아니고 지금이 그치? 정신력 마음을 잘 쓰고 그렇지 마음을 잘 쓰고 정신력인데 네 정신력 강하고 반드시 뭘 임무를 좀 해내는 그런 게 있다. 엄청 센 캐릭터지. 이제까지 웹툰 브이로그 우리 상호가 가라. 네. 안녕.